정말 이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사자들이 보통. 아, 저희도 만나본 적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컴온, 컴온. 두둥. 이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이신 천경자 화가님의 작품이에요. 천경자 화백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뭔데 그림이? 개구리인가? 이게 보니까는 이 위에 있는 개구리가 밑에 있는 개구리를 지금 깨물고 있어. 그리고 얘는 이미 등장하려고 하는데 발로 밀고 있어. 잠깐만, 작품 제목. 작품 제목. 짝짓기. 이 그림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저희 기획사 대표님께요. 기획사 대표님이요? 네. 대표님이 그림을 선물로 줬다고요? 네. 왜? 제가 최근에 엔터 계약을 했거든요. 오, 축하합니다. 야,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주면 또 뭐. 친구들하고 밥 사 먹고 뭐 하고 다 써버릴 수 있으니 여기 같이 있는 작품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저 배고파요. 밥 사 먹고 싶어요. 돈을 주세요. 돈을 하시지. 얼마를 받고 싶으신지,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한 200 정도? 저희가 전문가분하고 영상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 제발 이건 잘 나와야 할 텐데. 아이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희가 그 천경자 화백의 그림을 가져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증품이 맞습니다. 대표님 사랑해요. 어떤 그 기법의 발상이라든가 채색의 독특함, 벌써 1960년대 이러한 그림의 발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독특한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혀 선생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특별한 작품이네요. 내용이 네. 굳이 좀 방송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짝짓기요. 짝짓기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아, 개구리들이 이렇게 해요? 짝짓기. 난 몰랐어. 성분. 제가 이거 궁금한 거 하나 짧게 물어볼게요. 이거를 봤을 때 진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품을 그리는, 모사하는 사람들은 글씨를 저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경자라는 특히 이 선생님 글씨는 그때 당시에 수묵화를 그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내려간 그 경자라는 그 사행이 타의 오히려 뭔가 빼박 대단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런 작품은 그 가치 만약에 돈으로 친다면은?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볼 수 있다. 굳이 이제 가격을 매기자면 그렇죠? 진품 그림이 맞았어요. 와, 축하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표님께서 계약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고의 간직하시는 게. 작품에 관심 없으세요? 할 생각 있으세요? 한 몇천 정도는 필요해요. 절 팔아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데 혹시 뭐 필요하신 물건 있어요? 저희가 싸게 팔게요. 네, 호돌이 인형이나요? 아, 괜찮습니다. 물건 대 물건 이렇게 어떨까요? 정말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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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좋게 가시는 것 같아요. 하지의 어린이 안녕. 안녕. 하지 안녕. 물건을 아는 것들도 이제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일단 무조건 깎으려고 하잖아.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싸게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되게 비싼 물건이었다. 그러면은 다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지. 판매 수익금에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팔아서 그 수익을 이분들한테 더 뺨. 그렇죠. 그렇죠. 어쩌면 더 드릴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알겠어. On history.